무엇이 무엇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어? 그렇지.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치유된다. 그렇죠. 내 마음이 몸을 따라가면 안 돼. 예. 네. 네. 그래서, 마음으로, 이제, 내 몸을 지배한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배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몸은 유전자예요.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몸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이 내 몸을 지배해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 신미정 씨는 본인이 직접 이거를 체험하시고, 예, 몸서리 칠 정도로 어떻게 확실해,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이런 오랜 세월을 특히 그 암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무슨 병으로? 자가 면역성 병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 뭐야뭐야 병이라는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가 면역성 병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이 몸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암 환자의 경우나 자가 면역성 질병의 경우나 똑같아요. 요즘 이제 그 암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아주 발달하고 있습니다. 암 세포하고 면역 세포하고의 그 관계. 그냥 면역 세포는 면역 세포고 암 세포는 암 세포다가 아니고 이 면역 세포와 암 세포 간에 아주 예민한 신경전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거부터 봅시다. 보시면 여러분 몸 안에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 T세포들은 암세포에 접근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유전자가 켜지면 이 T세포가 이렇게 활성화가 돼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암세포를 공격하면 이 암세포는 이렇게 복삭 죽어버려요. 문제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우리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떤 이제 그를 관찰하게 됐냐고 하면 아주 자세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하면 이게 이제 T세포입니다. 여기 T셀 그랬죠? 요거는 암세포예요. 그래서 요 지금 암 T세포와 암세포가 만났습니다. 이 만나는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어디 갔냐? 이게 요 부분만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보면 암세포와 이 T세포가 만났을 때 반드시 암세포는 자기의 신분, 요게 암세포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이에요. 반드시 이거를 T세포에게 제시하고 나는 암세포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 T세포는 뭐를 한다? Recognition. Recognition 이란 말은 인식이란 말입니다. 이 T세포는 아, 너는 암세포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죽여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인식을 하면 이제 정상적으로는 내가 건강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도 암세포가 생기고 또 내일도 생길 수 있으면 암세포와 T세포가 만날 때 이렇게 암세포는 나는 암세포요 하고 이제 인식을 시킵니다. 시키고 그 다음 단계에 어떻게 되냐고 하면 이 암세포가 이 T세포에게 이 B7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T세포에게 민원을 넣습니다. 이게 무슨 민원이냐면 T세포님 죽여주십시오. 저는 암세포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T세포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아니 암세포가 T세포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요청 민원을 청구하면 그때 암세포는 T세포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에게 집어넣어주면 그때는 암세포가 죽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건강한 사람 몸에서 암세포가 생기면 이렇게 돼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암 환자가 돼 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왜 암 환자가 됐을까? 자, 잘 들으세요.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죽여요? 암세포 쪽에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죽여줘요. 그게 정상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암 환자들은 T세포가 암세포를 죽여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건 왜 그럴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금방금방 죽여. 그런데 암 환자에게는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는데 너는 암세포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안 죽이는 거야. 왜? 암세포 쪽에서 죽여달라고 하지를 않아. 왜 그럴까? 자, 신미정 씨도 처음에는 신미정 씨의 T세포가 암세포를 만나도 죽였게 안 죽였게? 안 죽였어. 그런데 왜 죽이기 시작했을까? 자, 이게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아, 뉴 스타트라는 게 있구나. 아, T세포가 있구나. 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게 되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하면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고 있어, 지금.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고 매일매일 암, 이런 거를 아무것도 몰랐고 그 다음에 내 생활 습관 속에서 나는 자꾸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 내 몸 속에서 암세포가 생겼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고 있어? 암세포 쪽에 좋도록 살. 자꾸 술 들어오지, 고기 들어오지.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아, 이 환자는 누구 편이다? 나 편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T세포가 알아채요. T세포도 유전자가 있으니까 T세포의 유전자도 그 환자, 내 자신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 T세포가 이 주인님이 이게 특히 술이 들어오면 이 알코올 성분은 T세포를 막 죽여요. 예. 그러니까 T세포는 맨날 이 환자가 술 들어오니까 맨날 죽을 지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하고 T세포하고 만나도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좋겠다. 이 환자는 누구 편이니까? 너 편이니까. 이 환자는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래.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나는 내 기분 좋으라고 술 마시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다 알잖아요. 술 마시는 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자, 술, 담배 같은 게 들어오면, 또는, 막 기름기 많은, 막 너무 단백질, 과잉, 그렇죠? 뭐, 압도적으로 단백질 많이 먹잖아요, 지금. 압도적으로 지방 섭취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영양소 이 균형이 깨지니까, 건강한 세포들은 영양소 균형이 깨지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영양소 균형을 깨고 있고 술도 들어오고 그러면은 T세포 쪽에서는 그거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몸에 나쁜 줄 알면서도 자꾸 이런 것만 처먹는 거 보니까 자기에게는 죽어라 죽어라 하고 누구 편이구나? 암세포 편이구나. T세포는 그렇게 정직하게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술 먹고 고기 막 먹고 하면서도, 아, 얘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이래 싸지만은 실제로는 누구 편이야, 이 환자는? 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편을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서 심미정 씨도 뉴스타트를 알기 전까지는 그런 데 대한 뭐예요? 확실한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아하, 내가 지금부터는 나는 누구 편이 돼야 되겠다? T세포 편이 되자. 네.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여러분, 이런 현상의 T세포 쪽에서 이거를 감지하는 거예요. 아하. 아, 우리 주인님이 이 환자가 이제 누구 편이 됐구나?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는 건강식으로 먹고, 예.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심호흡 해가지고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 이때까지는 물 안 마시고, 뭐 콜라니 커피니 맨날 마시다가 수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다가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아, 물을 많이 마시래.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콩팥에서 우리 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배설물들을 다 깨끗하게 소변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드디어 T세포들이 이제 와 이제는 내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구나. 그래서 T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근데 암세포 쪽에서는 뭐예요? 이게 난데없이 현미밥이 들어오고, 옥수수가 들어오고, 이거. 너무 이상해. 그런데 자기한테는 별로야. 이 암세포들은 영양소 균형이 깨진 식사가 좋거든. 사실, 산소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영양소 균형도 자꾸 깨지고 예, 지방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아지고 예, 나쁜 그런 영양소들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양소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또는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또는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살아갈 수 있는 악한 세포로 변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가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식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심호흡도 하고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하고 그러면서 살 때 하고 완전히 우리 체내 환경이 달라져 버린다. 그제서야 비로소 T세포 쪽에서 어떻게 쪽에서도 와 이제는 산만하다. 이제는 그래서 암세포 보고 물어봐요. 이제 암세포 만나면 야 너는 어때요 좀?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 뭐라 그러게? 이 사람 작심삼일인 줄 알았더니 3일이 지내도 지금 계속 자기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세포 T세포가 그래요. 그냥 죽을 지경이면 이 사람 앞으로 안 바뀔 거야. 그러면 암세포가 어떻게 하게? 예. 네. 암세포가, 예, 네.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예. 네. 저는 아무리 버텨봐야 더 이상 못 버티겠으니까 죽여주세요. 그러면 T세포가 뭐라 그러게? 마음 잘 먹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의학은, 현대 의학은, 우리의 이 뜻, 마음과 몸은 완전히 별개라고 생각했어. 이제는, 여러분, 유전자 자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구나? 뜻에 반응하고 있구나를 이제는 알게 되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은 하나로 이제 돌아가는데,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정상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이 암세포들이 이 죽여달라고 T세포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 안 해? 안 해요. 왜? T세포님 만나보니까 T세포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 빌빌하고 있어. 그러니까 암세포 쪽에서 뭐예요? 나도 이 T세포가 빌빌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위험해? 안 해?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산만하죠. 근데 왜 죽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러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서 T세포가 암세포를 안 죽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암세포들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몸에서는 살만하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이제 천천히 암이 발전을 합니다, 암이.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 이렇게 많이 보면, 어떤 암 환자들, 예를 들어서, 유방암 1기다. 유방암 1기. 그러면 자기가 유방암 1기인 줄을 모르고 그냥 건강한 줄 알고 그냥 계속 활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한 길게 살면 한 4년 정도는 충분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또 이제 모르고 살아도 한 3~4년 충분히 가고 한데, 그런데 이제 저 수술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도 되게 뭐예요? 5년, 6년은 충분히 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놔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암 1기로 진단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아무것도 안 해도 3년, 3~4년은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2~3개월 만에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암이 급격하게 퍼져가지고. 그거는 우리 의사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거야. 자기가 진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진단을 했는데, 그때 1기고, 1기 가지고 죽을 수는 없어. 충분히 시간이 아직 많아. 그런데 이 환자는 그냥 진단받고 2달 만에 죽어버렸어. 그것도 암이 확 퍼져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될까?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여러분, 암 환자들의 면역 체계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튜머는 암이죠. 튜머 이뮤놀로지라고 불러요. 예. 네. 암 면역학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의 이 면역 상황은 너무너무나 이상해. 예. 네. 이제, 자, 여러분. 여기 보면, T세포는 암세포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냐고 하면, 드디어 암세포, 자, 이제, 여러분이,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그냥 암세포가 왔다 갔다 해도 T세포가 안 죽이면서 공존하는 상태가 있어. 그런데 유방암 1기 진단을 받아가지고 두 달 만에 확 죽어버렸다. 그것도 암이 확 퍼져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겠어? 그렇죠. T세포가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고 하면 T세포가 그냥 공존하는 것도 싫고 T세포 자체가 막
싸우기 싫어. 싸우고 싶고 안 보고 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면 과연 암 환자의 T세포가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제 T세포가 있고, 이게 이제, 암세포가 있어. 암세포가 있습니다.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나는 포기할래. 그러니까 내가 더 약해져서 그냥 암이 그냥 확 온몸을 정복하도록 나는 뭐야?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해 암세포에게 그렇게 해 달라라고 여러분 암 T세포가 암세포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걸 봤죠, 그렇죠? T세포에게 있는 이 창구에 암세포가 죽여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세포에게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창구가 있어. 이런 창구를 CTLA4라고 불러요.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는 기억하지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슨 창구냐 하면, 암세포가 아까 죽여주세요 할 때는 무슨 물질이었죠? B7이었어. 그렇죠? 응, B7. 암세포 쪽에서 이 T세포를 죽여주세요가 아니고, 암세포가 이 T세포를 마비시키는 물질을 만들어. 이제 그 물질이 뭐냐? B7H1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여기에 접수를 시켜. 시키면은 T세포는 어떻게? 마비가 되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암세포 세상이 되어버려. 자,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마음이 몸을 지배한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환자가, 지금 이 환자의 암세포가 죽여달라는 것은 이제는 부탁도 안 해. 어림도 없어. 오히려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마비시켜버릴 수 있어. 환자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환자가 이참에 그냥 죽어버리자. 어떤 경우일까? 암 진단, 유방암 1기 진단을 딱 받았는데 진단을 딱 받고 병원 문을 딱 나섰는데 아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지금 5kg 더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죽고 싶어. 또 이제 오기가 있는 여자들은 내가 빨리 나가지고 이놈을 이것들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은 괜찮아 또. 그런데 나는 그래
그래서 죽고 싶다.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악해서 나는 그래,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나는 죽고 싶다. 그래서 포기하면 이런 신호가 가. 자,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 중에 한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또는 또 이런 암 환자는 나는 살기 싫다. 난 그냥 빨리 죽어버릴래. 네. 이런 마음을, 이런 뜻을 그 환자의 마음 속에 넣어주는 것은 무엇이다? 영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진선미, 우리를 살게 하는, 즉, 암세포와 싸워서 내가 암세포를 죽이고 암세포를 이겨서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뜻을 품으면 T세포하고 암세포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이 T세포라는 것은 이 T세포도 안에 자기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유전자들의 변화가 내가 암을 이길 것이냐, 암에게 패배할 것이냐, 결정하는데,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T세포 유전자의 상태는 결국 환자의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해. 그리고 이 뜻은, 좋은 뜻은 무슨 영이 넣어져요? 생기, 생명의 영.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성령은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힘을 가져라. 어떤 상태에도도, 나와 네가 함께하면, 다시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항상 긍정적인 뜻을 주시는 분은 그는 하나님께로 오는 성령의 영적 에너지. 그렇죠? 성령. 그 다음에 에이 포기해. 죽어버리자 그냥. 이런 거는 뭐예요? 나를 죽게 하는 영적 에너지. 그걸 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냐 악령이 악령으로부터 내가 어떤 뜻을 받았냐? 이건 부정적이고, 그렇죠? 성령이 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긍정적인 뜻이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유전자가 꼭 같은 쌍둥이일지라도, 내가 어느 영어로부터 어떤 뜻을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암 얘기고 이제 제가 자가 면역성 질병 얘기를 해 드릴 텐데. 자. 이제 이 T 세포라는 세포는 너무너무나 우리의 뜻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요즘, 최근에 새로운 그 에피제네틱스라는 후성유전자 의학이라는 학문도 새롭게 발전하고 있듯이, 면역학에서는 어떤 학문이 시작이 되냐고 하면, 사이코. 사이코는 뭐예요? 정신. 사이코, 그 다음에 뉴로. 뉴로는 뭐예요? 신경. 정신, 신경.
Psychoneuroimmunology. 이뮤노로지니까 면역학입니다. 정신신경 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등장할 정도예요. 아, 왜, 이건 왜 그러냐면, T세포를 자세히 연구해보니까, 정신신경적으로 영향을 너무 예민하게 받아. 그래서 결국 T세포의 유전자들은 정말로 예민하게 우리 인간의 뜻에 반응해서 T세포의 상태, 유전자가 변하니까 T세포의 상태가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T세포를 지배하게 돼 있어.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혹은 여기에서 뉴로를 빼고 그냥 사이코 이뮤놀로지 이제 이런 책들도 지금 많이 출간되고 있어요. 그만큼 T 세포는 이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생각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 이제 그거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맨 한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세포핵이에요. 그리고 요 실이 막 보이죠? 실은 뭐예요? 실은 유전자예요. 실이 막 엉켜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유전자는 꺼져 있어요. 요 유전자가 요 부분이 어떻게? 켜져 있어요. 반짝 켜졌어. 그래서 반짝 켜진 유전자를 뭐라고 불러? Activated gene. gene은 유전자고, activated란 말은 활성화되었다는 얘기죠. 뭐를 받고 활성화가 됐냐? 이 신호를 받고, 이게 파동이에요. 그렇죠? 이 파동. 그럼 이 파동 신호는 어디서부터 왔냐? 쭉 이제 올라가면, 예. 네. 어디서부터 파동이 오느냐고 하면, 여기서부터 와. 근데 이 세포가 지금 T세포예요. 이게 T세포 표면. T세포의 표면에는 이런, 안테나, 신호를 받는 안테나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안테나의 종류가 다르죠.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빨갛게 된 안테나는 이 안테나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이건 신호를 안 받은 안테나.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하나, 둘, 셋.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안테나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이 안테나는 지금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소위 물질파라는 게 어떤 화학 물질이라도 물질의 그 고유 파동이 있어. 그 고유 파를 그래서 이 안테나와 이 고유 파가 딱 맞으면 딱 여기 올라붙어서 이 파동 신호를 이렇게 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이 엔도르핀이다. 엔도르핀은 어디서 생산된 거요? 뇌에서 생산된 거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래서 엔도르핀이 생산됐다.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미정 씨 이런 간증을 듣고 나면, 야, 그럼 나도 날 수 있겠구나 할 때 엔도르핀 뇌세포 속에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아. 그런 진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실 속에 있는 그 생기를 여러분들이 받아가지고 엔돌핀이 생산돼서 박수를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엔돌핀이 생산되면 엔돌핀이 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T세포하고 만나, 이렇게. 그러면 이 엔도르핀이 이 안테나에 신호를 주면 이런 신호가 형성이 돼서 어디까지 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
자, 여기 이제 유전자들이 많은데, 요거, 요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엔도르핀이 와서, 신호가 들어왔어. 그러면 요 유전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이야,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암세포에게 뿌려주면, 암세포는 어떻게 돼? 딱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다 이 연관성이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이게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뇌야. 뇌에서 엔돌핀이 생산돼서 이 엔돌핀이 고유한 파동을 가지고 와서 드디어 이 T세포 표면에 있는 엔돌핀을 감지하는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엔돌핀을 탁 받아들이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이게 돼 있어. 얼마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도록 돼 있어 안 돼 있어? 예, 돼 있어 이렇게. 박수. 예. 이게 돼 있어. 문제는 내가 뭐를 확실히 먹어야 돼? 마음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부터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고 살았잖아.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실제로 암도 맘먹기에 달렸어. 만약 신미정 씨가 그 당시 막 상황이 막 남편도 없고 딴 여자한테 관심이 있고 막 그러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안 낫는 거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사람으로서 뉴 스타트를 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되냐. 자가 면역병이란 것은 T세포가, 부정적인 신호를 받아. 그렇죠? 어디로부터? 뇌로부터. 부정적인 신호를 받으면, 이제 이 T세포의 유전자의 변화가 와가지고, 이 T세포가 변질이 돼. 변질이 돼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신미정 씨가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또는 뭐예요? 궤양성 대장염도 걸렸는데 둘 다 같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에요. 그럼 왜 생겼냐면 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본인의 대장을 공격해서 자꾸 궤양, 헐게 만들게, 장을, 장내 부분을. 그러니까, 허니까 어떻게? 피가 나고, 거기에 또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장 안에서는 그 염증 생기고 병균이, 대장 안에는 또 병균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싸우기 위해서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도 생산해가지고 빨리 내보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변을 맨날 보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될 때 그건 왜 그러냐면 본인의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본인의 몸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 장을 공격하면 그것이 대장, 궤양성 대장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그게 류마티스성 관절염이고. 그래서 그런 병은 어디든지 올 수 있어. 이 목은 세포, 머리털, 이거를 공격하면 머리가 자꾸 빠져버려. 그래서 요즘 뭐예요? 원형 탈모증, 뭐 전신 탈모증, 이런 병이 생긴다. 그리고 또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래서 이게 다 같은 병이야, 알고 보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야.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에 품었길래,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공격하도록 그렇게 변질됐을까? 어떤 뜻을 품었길래? 그러니까, 이 자가면역병은 이렇게 보면 T세포가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내가 나를 공격해서 죽이는 병이에요. 자,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은 상환이 엄마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상환이가 어릴 때 그 알았던 병은 상환이의 T세포가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상환이의 콩팥을 공격하는 거예요. 콩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약을 먹어야 돼?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왜? T세포는 면역세포 아니에요. 그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상환이의 콩팥을 자꾸 공격하고, 또 심리정신의 경우에는 이 궤양, 장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관절도 공격하고 하니까 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주냐면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면역력을 자꾸 약화시키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자꾸 죽여,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병이 생긴 거예요? 암세포가 생겨도 못 죽이는 병, 그게 암이지. 그러니까 이 현대의학적 치료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모순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임파암이라는 것도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어떤 뜻을 품었길래, T세포가, 우리 주인님은 자꾸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뭐예요? 학대해. 심리정신 잠깐 아까 잠깐 내비친 게 있잖아요. 자기는 자기가 굉장히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살았다. 너무나 친절하고 자상하고 환자를 열심히 도와주고 또 하나님을 또 열심히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환자들에게 뭐요? 잘해주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거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병이 탁 걸리고 나니까, 여러분, 박사님 뭐라 그랬다고? 착한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응? 그래서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착하다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특히 암 환자들은. 응. 그러니까 칭찬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려다가 보면 오바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저 말씀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문장이 완벽해요, 안 해요? 완벽해요. 예.
너무너무 막 골치 아플 정도로 완벽해. 아시나? 막 똑 부러지게 막 톤도 막 완벽. 이거 완벽주의자야. 그런데 완벽주의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하기 싫어도 나는 이거를 반드시 뭐예요? 해 놔야 돼. 완벽주의. 그래서 암 환자의 그 아주 그 전형적인 성격 유형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기 싫고 남에게 어떤 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해 죽어. 네. 그러면서 완벽주의고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완벽하게 해내야 돼. 말 한마디를 해도 완벽하게 해야 돼. 그냥 설렁설렁 안 넘어가기 싫어. 자, 그 다음에 책임감이 뭐예요? 투철한 거예요.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 안 받게 돼 있어? 이 세상에 뭐 완벽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적당히 처리해놓고 이 옆에 직원이 막 더 힘들게 만들고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욕하고 그냥 싸우고 싶은데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또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속이 썩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내가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넘어버리는 수가 넘어 나를 너무 뭐예요? 너무 푸시하고 혹사시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면 T세포 쪽에서는 어떻게 느끼게? 이 사람 죽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오버해서 너무 그냥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놔. 그러니까 누구누구한테 신미정에게 맡기면 모든 것은 뭐예요? 다 완벽하게 처리해 준다. 그러면 누구나 다 미스쌤에게 좀 부탁하면 또 거절을 못해. 그게 혹사야. 내가 나를 죽이면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속에서, 애들이 이제 학교 가서, 어쩌다 보니까 뭐요? 또 왕따를 당하게 되고, 막, 그러니 이제 학교도 가기 싫고, 이제 이렇게 되면 죽고 싶어. 그렇죠? 시어머니와 관계 속에서, 이거 뭐, 빼도 박도 못 하잖아. 이혼도 못 하겠고. 그러면 자꾸, 죽고 싶은 데까지는 안 가도, 어떻게라도 좀 쉬었으면. 왜? 시집살이 하는 동안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어떻게 쉬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죽고 싶다도 쓰는 생각도 들겠지만, 좀 쉬어봤으면. 좀 쉬어봤으면. 그럼, 합법적으로 쉬려면 어떻게 돼야 쉴 수 있어? 아파야지. 그래야 합법적으로 쉬어도 마음이 편해. 안 아프고 쉬면 뭐요? 쉬어도 마음이 안 편해. 그러니까 막 내가 좀 병들었으면, 아팠으면, 죽어버렸으면 이런 상황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T세포의 유전자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이 사람 자꾸 병나고 싶어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 T세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다른 T세포들도 우리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T세포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T세포들이 일치 단결해서 어디를 공격해서 병을 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도 이 암과 암세포와 T세포의 관계처럼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에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모든 것을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내가 보도록 하자. 이제 이러면서 생기를 받게 되면 여러분 T세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 이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 암 낫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서 유전자가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T세포들이 회복돼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암세포도 죽이고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암하고 자가 면역성 질병하고 그렇죠. 다 같이 나버렸잖아, 같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야,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어, 야. 이제 그 정도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유전자가, 왜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필승입니다. 예, 예. 틀림없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